타석에 9번 타자 정현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 잘 받아쳤습니다.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. 선두 타자 정현우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타석에 2번 타자 이선우. 국기들이 나가보면 느껴요. 대한민국 심판이 얼마나 잘 때렸습니다. 좌중간에 떨어집니다. 1루자 2루 통과 정현우가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. 아 정말 빠르네요. 이선우의 2루타 득점권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. 3번 타자 백계렬의 타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초구를 퍼 올렸습니다. 센터 쪽 높게 떠갑니다. 중견수의 키를 넘겼습니다. 3루자 정현우가 홈으로 2루자 이선우까지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. 백계렬의 2타점 적시 2루타 스코어 12대0. 오늘 일본을 맹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타선입니다. 아 기량 차이가 이렇게 커집니다. 예. 가면 갈수록 오늘 일본의 마운드를 정말 맹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타선이고요. 백계렬이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스코어 12대0이 됐습니다.